And the answer would be yes. It would. I would be taking a very strong stand.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부를 많이 늘리면 되죠. 두 번째는 꼭 필요. 유화책을 채택할 것인지 강경책을 채택할 것인지는 그 전략을 채택할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이죠. 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이 강경정책이 과연 우리 서방 국가들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내왔느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그게 100% 확실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택이 주거수단이기로 현재 상태로만 평가한다면 저는 현재의 이 유화적 방식의 정책이 강경한 대결 정책 또는 제재 정책보다는 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반도 문제는 그 미국의 이제 세계 군사 안보 전략상 한 부분이고 대상에 불과하지만 이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 8천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래와 목숨이 달린 일인 것이죠. 현실적인 정치 세력들이 해결해야만 될 이 과거사 문제, 그 다음에 영토 문제와 사회 경제 교류 문제는 분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은 해 나간다. 이 투 트랙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된 이 공포 수요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과 일본이 가장 지리적으로 가깝고 상호 의존적 관계에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recisely because there are so much interests that are intertwined with one another.